굉장히 다수가 겪고 있는 문제죠. 남의 시선 평가에 민감하다. 왜 민감할까요? 너는 너 자체로 소중해. 근데 그게 얼마나 뜬구름 잡고 안 잡힙니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사실 이게 현대인들 중에 예전에는 소수였다면 굉장히 다수가 겪고 있는 문제. 남의 시선 평가에 너무 민감해서 인생 사는데 좀 불편하다. 이것도 다른 데서는 너 자신을 지켜라, 무시해라, 너는 소중하니 굳건히 나아가라, 이런 손에 안 잡히는 얘기를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휘둘릴 것과 절대 휘둘리면 안 되는 것으로 구분해 드릴게요. 어쩔 수 없이 남의 시선 평가에 몸을 맡기고 휘둘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인정하고 그냥 휘둘리세요. 열심히. 남의 시선 평가에 민감해하고 상처받고 울고 놀랍죠. 그런데 다른 구역이 있어요. 휘둘리면 안 되는 것. 그냥 쿨하게 휘두르지 말자,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절대 단 한 치도 타협하면 안 되는 구역이 있어요. 이 두 구역을 나눠 드릴게요. 본질을 따져 볼게요. 남의 시선 평가에 민감하다. 왜 민감할까요? 결국 나라는 인간이 남으로 의해서 낮은 사람으로 평가될까봐 두려운 거죠. 또 실제로 나라는 인간이 실제로 낮을까봐 굉장히 두려운 거죠. 인간에 대한 평가라는 본질이 있죠. 이걸 먼저 정립해야 됩니다. 인간은 어떤 식으로 평가되는가? 스펙, 외모, 재력 등 명백하게 우열이 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1등보다 5등이 월등한 거예요. 그 부분은 휘둘리세요. 그냥 누가 이렇게 보면서 너 돈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열등감 실컷 느끼시고요. 집에 가서 우세요. 너 나보다 키 작고 못생겼네. 우세요. 평가에 민감하세요. 저 부분까지 저는 뭐라고 할 거는 너무너무 그냥 아름답기만 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 부분은 휘둘릴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저 휘둘러야 되는 영역이 절대 휘둘리면 안 되는 영역까지 침범하는 게 문제입니다. 가치관, 취향, 호불호, 저 부분을 하나씩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 부분은 우열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전 부분은 우열이 확실하다고 그랬죠.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은 우열이 없어요. 가치관 이런 말 복잡하니 호불호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결국 호불호가 깊어진 게 가치관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파란색을 좋아하는 저가 있고 빨간색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볼게요. 빨간색을 좋아하는 분과 저 중 누가 더 우월합니까? 없어요. 이 부분은 우열이 없는 영역이에요. 빨간색이 우월합니까? 파란색이 우월합니까? 우열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흔히 말하는 자존감의 영역이에요. 빨간색을 좋아하는 당신의 취향 우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 자체로 받아들여줘야 된다. 누가 더 낫고 열등하고가 아니라 다름의 영역이다. 여기서 자존감이 피어나는 거예요. 자존감은 이 가운데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 부분이 무너지면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인간의 본질이거든요. 이 부분이 무너지면 본질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없어지잖아요. 온통 우열만 따지는 껍데기적 인간만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남의 평가 시선에 민감한 사람만이 아니라 현대인들 대부분의 문제라고 했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인간을 가능하는 게 아니라 오직 우열을 나누는 것 가지고 온통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본질이 없는 껍데기적인 인간, 그래서 자존감 없는 현대인들이 되게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엄청 의시되고 꾸며대고 성형하고 비싼 옷 입고 비싼 척하지만 실상 얘기해보면 자존감은 없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전부를 저 껍데기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존감의 영역이고, 그래서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남의 시선 평가에 민감해서 인생 사는데 불편한 사람 뭔지 아세요? 저 우열이 자존감 영역까지 침범하도록 그냥 놔버린 거죠. 왜? 맨날 두루뭉실하게 너 자신은 소중해, 남들이 뭐라 하던 무시해, 이 인생은 네 인생대로 사는 거야. 근데요, 제가요 반에서 꼴등인데 환하게 웃을 수 있을까요? 그건 좀 그렇지.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지만 넌 소중해 이러면서 전 살이 너무 쪘어요, 그럼 운동해서 좀 빼봐, 하지만 넌 자체로 소중해,
그럼 운동하지 말까요? 뚱뚱한 것도 제 개성이니까. 아니 근데 너무 뚱뚱하면 좀 그러니까 빼봐. 우열이 확실한 부분은 우세우 민감하세요. 하지만 그게 자존감 부분 안까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 평가에 민감하고 괴로운 사람들은 저 개념을 몰라서 그냥 자존감 부분까지 쭉쭉 들어오게 한 거죠. 남의 시선 평가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 개념을 몰라서도 있지만 넌지시 알았을 거예요. 원인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런 사람들 때문이에요. 평가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우열쟁이 있어요. 세상 모든 거에 다 평가하고 우열을 들이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모든 걸 평가합니다. 아까 언급한 빨간색 파란색도 평가하는 정도면 매우 심각합니다. 옳고 그름이 없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냥 서로의 생각을 들어주고 존중하고 응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우월해 싸우고 앉아 있으니까 답도 없고 싸움으로 끝나고 결국 친구 사이에 멀어지기 때문에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파란색이 우월해요? 빨간색이 우월해요? 저 파란색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빨간색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거예요. 계속 우열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남의 시선에 민감한 사람들은 뭔지 아세요? 저 사람들의 얘기를 민감하게 그냥 받아들여요. 그렇지? 파란색을 좋아하는 내가 바보지 그렇지? 그렇지? 나는 짬뽕보다 짜장면이 좋은데 내가 너무 바보인 거지? 이러면서 받아들인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떨쳐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들이 바보인 것입니다. 그냥 무지한 사람들하고 귀에 담지 마세요. 근데 좀 힘들어졌죠. 요즘엔 저들이 수가 많아졌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보면 진짜 계속 남의 걸 까내리고 평가하고 있죠. 그런 문화를 보니까 다수가 그러고 있으니까 전반적인 문화예요. 맞죠? 무슨 얘기만 나오면, 무슨 사건 사고가 터지면 다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때 명확한 범법이든가 아니면 아까 언급한 성적 재산 같은 것은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는 그 사람의 인생과 사고 가치관 취향까지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다수면 이게 옳은가 보다 하잖아요. 그러나 다수가 언제나 옳은 건 아니에요. 심지어 이런 말도 있어요. 대중은 우매하다. 다수가 무지할 수도 있어요. 다수가 그런 문화라고 해서 거기 휘말려들지 마세요. 자기 가치관이 원래 없던 사람 또는 남의 가치관을 쉽게 따라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정당함을 표현하기 위해 평가쟁이 우열쟁이로 변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인간의 말에 휘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평가하고 우열을 대면 안 되는 것까지 평가 이것만 기억해요. 이 개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 또는 빨간색이 열등하다고 깎아내려야 내가 파란색을 좋아하는 내 가치관이 올라갈 수 있어. 이것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 취향한 내 마음과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냥 그걸로 끝이지. 이게 우월한가 낮은가를 생각 안 하게 되는 영역? 그게 그래서 자존감의 영역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런 사람들이 공격하면 내가 부족한가 봐라고 굴하지 말고 자기 가치관이 없는 사람들 껍데기만 있는 애들라고 무시하시면 돼요.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댓글 보고도 상처받지 마세요. 그런데 와서 너는 별로야. 네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댓글들은 봐도 아무런 타격이 없어요. 아니면 그냥 마음속에서 삭제하고 내보내요. 평가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 내 가치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안 되고요. 바로 손절하세요. 바로 삭제 차단하세요. 나랑 있으면서 남의 거에 대해서도 뒷담화 나쁘다. 그것도 너무 일반적인 얘기죠. 그냥 뒷담화 다 나쁘다. 제3자의 가치관이나 취향을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그냥 멀리하세요.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 다음 영상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세요.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